안녕하세요. 고바오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장어집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 가게를 살짝 뭐 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들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발동기입니다. 발동기. 옛날 그 방앗간 이런 데 쓰던 건데 지금은 잘 안 쓰죠. 기피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하나 그냥 올려놨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올려놨고요. 여기 뭐 단지 같은 거 이렇게 돌절구도 보이고요. 요거는 손님들 타시라고 놓은 그네인데 좀 많이 닳았어요. 색칠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은 원두막입니다. 선생님도 커피 한 잔씩 먹을 수 있게 해놨고요. 옛날 우체통 같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엄마하고 돌절구 이렇게 구하는 게 있고요. 바보 석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석등도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집을 질 때 이게 도로공사에서 매입한 땅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안 보였었어요, 바위가. 근데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그 야산식으로 했던 흙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위가 나왔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엄청 뭐 바위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이 바위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희 집이 이게 2층 집입니다. 1층으로 밑에는 집이고 2층이 저희 가게거든요. 근데 이 바위가 1층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눈여겨 그냥 보는 정도로. 그리고 저희 간판이 돌바오 풍천장어입니다. 이 바위 때문에 이름을 저기 하셨어요. 처음에 칠 때. 그리고 보시면 티코. 제가 이거를 끌고 다니는 게 참 경제적이고 차가 작아도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용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소형 카라반입니다. 이거 저희 식구랑 놀러 다니려고 하나 사놓은 건데요. 그냥 서 있기만 해요, 맨날. 그냥 어찌 보면 아깝기도 하고. 잠깐 이걸 보여드릴까요? 스캠프 카라반이라는 건데 이게 아마 지금 단종은 아니고 미국은 생산이 되는데 지금 아마 수입하는 업체에서 스캠프 코리아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입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짜고 두 명 다니기는 딱 좋은 카라반이거든요. 제가 잠깐 안에가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에가 참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거를 올리고 하면 2층 침대가 돼요. 2층 침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잠을 자면 두 명이 잘 수 있고요. 요렇게 자동 환풍기 걸려 있고 제가 또 가게에서 나와서 가끔 쉬기도 하는데 스마트 TV 갖다 놓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뭐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와이파이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에는 수납함 이렇게 있고 요쪽도 있고요. 이거는 창이 참 빈티지하게 열려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아주 빈티지하죠, 빈티지.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고 또 반대로 하면 닫히는데 밖에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돼요. 빈티지하죠? 또 저도 원래 이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는 등받이 이쪽을 양쪽으로 올리고 밑에 보면 테이블이 있거든요. 네, 보이시죠? 이 테이블을 올리면 4인용 식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피면 여기서 두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총 4명이 잘 수 있어요. 여기 두 명, 이쪽에 2층 침대니까 여기 두 명. 2층 침대 보여드리고 싶은데 물건 때문에 못 보여드리겠네. 올려서 고정하면 2층 침대가 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히터. 겨울에 이거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히터. 여기 냉장고. 냉장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뭐가 들어있네. 자, 요렇게. 요거는 뭐 제가 놀러 갈때 쓰는 마샬. 음질이 좋아요. 작아도. 요렇게. 문은 뭐 요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열리는 방식이고. 미국 카라반들은 보면 탈출구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인증이 안 된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급할 때는 이렇게 해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에요. 탈출구. 평소에는 다 그렇게도 하고. 물론 뭐 환기도 되는데 이거 있으니까 굳이 뭐 환기창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똑같은 방식이고요. 저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슬라 열립니다. 모기장은 당연히 있죠. 보여드릴까요? 그거를 장문장치를 해제를 하고 열면 이렇게 모기장에 나와요. 모기장도 별도로 이렇게 또 열 수가 있죠. 이렇게 네, 보시면 여름에는 뭐 이것만 이게 작아서 그런가 이것만 해놔도 에어컨 없어도 되는데 에어컨도 혹시나 몰라 달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전기가 있어야 쓴다는 사실 네, 그렇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캠프 카라반이 제가 사보니까 둘이 제가 19하고 딱 두 번을 갔다 왔거든요. 물론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이 놀러 다니기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서 있으니까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면 동글동글하죠. 근데 이게 장점이 FRP라 세월이 지나도 세차만 하면 새 것 같은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위에는 피암 원인이 돼 있고 놀러 가서 이제 그늘 생길 때 원인을 이렇게 쭉 피면 예, 뭔가 주셔도 되고 저건 아주 활용도가 높은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키코에 붙여진 똑같이 돈키스 마이에스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거 똑같은 게 여기도 짠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죠? 자,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때는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그냥 심심해서 제가 나가기 전에 오늘 개인적 업무 보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 스캠프는 제가 또 요 티코 말고 그 티구안이 있어요. 그 티구안에다가 이제 그 뒤에 결인글에서 끌고 다니는 용도로 쓰고 있고 티구안을 저희 와이프가 지금 끌고 사우나를 갔어요. 그래서 저건 운영할 때 그렇게 티구안에 달고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대전 톨게이트에서 한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한 15분 걸리겠네요. 15분. 그러니까 대전 톨게이트에서 1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멀진 않죠. 외곽은 외곽인데 보시면 주위 전경이 참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 도로가 그 옛날 경부고속도로예요. 지금은 이제 폐고속도로라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일로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보시면 저쪽에 차 달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새로 절로 뚫힌 거고요. 지금은 저쪽을 사용하고 이 도로는 그냥 국도로 쓰고 있어요. 국도로. 이렇게. 차들도 많이 토일량이 많은 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뭐 그냥 생각 없이 올린 동영상이고요. 혹시 보시고 참고되셨으면 혹시나 뭐 한번 놀러 오실 분들 계시면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실 분도 있으시면 연락도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올린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 경매사였습니다.